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봉투 모의고사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즌 1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아, 요 봉투 모의고사 시즌 1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요거 전에 선생님이 어제 내가 촬영을 했는데요. 하반기 모의고사 학습법 해 가지고 캐스트를 하나 촬영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 시간 좀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 수능이 어, 교육 당국의 정책 변경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가 투과목 과학 투과목에 대한 입시 정시 전형 변화를 좀 가져와서 투과목에서도 변화가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 투과목 변화에 의 해서 원과목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플러스 그래서 봉투모고사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고캐스트 그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즌 1, 봉투 모의고사 소개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아, 모의고사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단계별 모의고사를 올해 이제 대폭 강화해서 개념 모의, 16 모의, 18 모의고 많이 했죠. 자, 이것도 쭉 있고 거의 다 이제 이건 다출시돼가지고18 모의도 이제 촬영 많이 해놨어. 그리고 이제 단계적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규 봉투 모의고사, 즉 20문항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쭉 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 시즌 1이 지금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캐스트에서 이게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쭉 설명을 해놨다고. 전체적인 설명. 자,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이거는 드디어 정규 모의고사입니다. 20문제로 꽉 채워져 있어요. 좀 전에 이 개, 자, 단계별 모의고사는 개념형 모의고사 13문제, 인류 모의고사 16문제, 18모의고사는 가계도 도율의 변이를 비롯한 최고난도 몇개좀 빼놓고, 두개 빼놓고, 18모의고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봉투 모의고사는 정규 20문항으로 다 채워져 있다 이거지. 다섯 개 시즌입니다. 그리고 총 28회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별, 다섯 개 시즌, 시즌별, 그리고 한 시즌에서 회차별로 난이도와 유형을 다 다양하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 다양한 난이도 다 체험해가지고 실제 수능에 철저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니까 실전 훈련하는 용입니다. 모의고사는 정말 수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특히 정규모의고사 시간도 맞춰놓고 네페이지 안에서 다 쓰는 연습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아, 내가 여름인데, 지금 7월 말인데, 8월부터 내가 모의고사 집중할 텐데, 모의고사 한번쭉 봐야지.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빈틈이 보일 거라고. 그 빈틈 보이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훈련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약점이 체크가 되어야 거기를 빨리 메워낼, 메꿔낼 수 있다고. 보완할 수 있다고. 알겠지? 모의고사는 그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아무리 다 만점 맞더라도 수능이 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노출되는 게 오히려 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점검, 약점 보완, 이런 용도로 하는 게 바로 봉투 모의고사. 문제들은 대부분 최신 평가원 기출입니다. 특히, 지금 시즌1, 시즌2, 시즌N, 요거는 6월 모평 반영,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나오는 시즌3, 시즌4는 9월 모평까지 반영을 해서 최신 평가원 기출 따끈따끈한 문제들 전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난이도나 경향도 반영을 합니다. 아, 특히 킬러 내지 않겠다 그래서 가계도와 도류변주도 난이도를 좀 낮추는 추세로 제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육 당국에서 EBS를 많이 실질 반영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EBS 수특수안의 우수 문항들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서 에 선생님이 아주 잘 변형을 다해 놓을 겁니다. 굉장히 고퀄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 백호 문제가 괜찮다고. 제 문제는요, 전부 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받지 않아요. 외부에서 전에 한번 받았다가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저희가 다 만듭니다. 아주 힘들거든요. 이거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과 제가 다 만들어낸다 강조를 좀 드리고 그만큼 자신있다. 퀄리티 최고다. 알겠지? 자, 정규봉투 모의구사 시리즈. 지금 시즌 1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흐름인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즌 n을 내가 빨갛게 놨는데 이게 올해 추가로 좀 들어간 거예요. 어, 올해 6월 모평 이후에. 왜? 이 6월 모평을 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쉬워졌단 말이지. 그리고 15 플러스 5, 개념형 15문제, 추론형 5문제로 구성도 좀 달라지고 또 교육당국에서 어, 평가원이 됐건, 교육부가 됐건, 그 교육당국에서, 이러이러 내라, 라고 하는 출제, 이 방향을 또 재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새로운 시즌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즌도, 그거를 반영하긴 하지만, 이게 아주 그거에 맞는, 6월 목표를 철저히 반영한 거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시즌 1, 2, 3, 4 였는데, 시즌 N, new, 새로운 게 들어갔다. 신규 모의가 들어갔다. 그래서, 5개 시즌, 총 28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패키지로 구입했던 친구들은 시즌 n은 포함이 안된다 시즌 n은 여러분들이 따로 필요하면 구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시즌 1을 하려고 하는데 자이건 어떤 의도로 내가 만드느냐 7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7월 4일이거든요 어, 7월 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에, 여러분들이 에, 이제 클릭할 수 있을 거야 입고가 됩니다 그때 메가스터디 교재초로 사회 분량이고요 상반기 점검. 음, 6월 말까지 이제 상반기 점검. 그리고 구모 대비. 당장 이제 좀 이따 이제, 에, 9월 목표를 볼거 아니야? 두달 후에. 그거 대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별표 하나인데 이 별표가 난이도야. 난이도가 처음부터 어려울 순 없죠. 적절하게. 난이도 조절.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 수능보다 좀 쉬워요. 여기 시즌 중에 이게좀 쉬운 편에 속한다. 그렇게 돼 있고. 문제 구성은요.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일곱 문제로 구성을 할 겁니다. 4개 회차 중에 딱한개 회차는 14 플러스 6으로 하긴 했지만 그거는 조금 더 추론형이 어려운 걸로 구성해서 난이도는 비슷비슷할 거고 하여간 이렇게 구성되는 게 시즌 1. 자, 이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 시즌 뉴, 시즌 N이라고 하는 건 신규 모의고사인데 이건 철저하게 6월 모평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6월 목표형처럼 15 플러스 5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쉬, 너무 쉬워요. 그래서 추론용을 조금 난이도를 올려줄 거야. 그리고 일부는 6회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14 플러스 6요런 것도 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갈 텐데, 그래서 육모를 반영해서 이것도 좀몇개 집어넣고. 그래서 13 플러스 7보다는 얘가 추론용이 적기는 합니다. 난이도는 요 시즌 1보다 조금 더 쉽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은 수특수안 요거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요거를 조금 더더 더 많이 반영합니다. 다른 거에도 다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시즌 뉴, 시즌 N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등급 목표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하나 내외 정도로 틀리는 거. 그니까 러 아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잖아. 다양한 스펙트럼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경험해야 되니까 이건 다 맞는 걸 목표로 갔으면 좋겠어. 요거랑 요거 난이도 비슷한데 얘가 살짝 어려워. 난 그렇게 계획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거로 내가 별표 하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시즌2가 8월, 8월 중순에 나와. 이건 시즌에는 8월 1일, 2일 모의 때 초반에 내려고 하고 요건 8월 10일 뭐 그때쯤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9월 모평이 중요하니까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하여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건 여름 총정리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요것도 마찬가지로 13 플러스 7 구성 그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 알겠지? 요 정도가 올 수능 난이도 아닐까 싶어.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3 시즌 4 시즌 3는 어 요건 작년 수능 수준. 그래서 올 수능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로 요거좀 준비를 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건 난이도가 뭐 극단적으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킬러를 안 낸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요 정도 하고 시즌 4는 9월 목표까지 반영해서 나오는 건데 시즌 2와 비슷한 난이도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쭉 구성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 다 훈련하라고 쭉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오케이 그중에 시즌 1 그럼 흐름을 대충 알겠죠 시즌 1 이게 나오는데. 시즌 1자 모의고사 먼저 특집 첫 번째 모의고사 수능보다 쉬운 수준 one more time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개념형 열쇠문제 추론용 곱문제로 구성되는데 이 일곱 문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 알겠지 특히 가계도 도연변이 요거 추론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것도 어, 예년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한 난이도로 좀 낮춰 놨고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력 점검 및 9월 모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올해 6월 모평 요것도좀 많이 반영을 했어. 물론 시즌 N이 더 많이 그 구성까지 반영하겠지만 수특수안도 변형을 좀 해서 집어넣고 총 4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 1, 2, 3, 4회차가 좀 유형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씩 다르게 좀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지요? 자, 7월 7일 교재가 들어올 거고요. 해설 강의는 요때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곧바로 해설 강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가 올릴 겁니다. 7월 11일부터 해가지고 7월 내에는 다 올려줄 거야. 자, 그리고 60분, 70분 고정된 그 해설 강의로 총 4회분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하는 걸로 올려줄 거고 자,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보세요. 30분 제한시간. 알겠지? 그리고 OMR 카드 이런 것까지 다 쓰는 시간 다 생각하시고 연습장이나 표지에다가 또는 여분 페이지에다가 풀이하지 마시고 내네 페이지 안에서 모든 거 풀이하시고서 수능과 동일한 환경, 아주 엄숙한, 아주 긴장된 분위기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만 연연해 하는 친구들 이 있어.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약점 체크 보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리고 실전 노하우 쌓는 게 목적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 직후에 곧바로 해설 강의 보세요. 해설지가 나가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좀 자세하게 안 써놨어요. 해설 강의 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주 쉬운 것 빼놓고는 해설 강의 전문학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알겠지?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컷도 내가 제공을 할 거야.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는 그 기간을 내가 가지고거든. 그거 갖고 이제 내가 예상해가지고 다 조정해서 제 어, 제시해줄 거니까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어? 정답률 높은데 내가 틀렸네. 오, 정답률이 낮았는데 내가 맞았네? 어, 그럼 왜 맞았을까? 아, 내가 요런 거를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었구나. 이런 거다 검토해 보시라고. 그리고 꼭 응시하고 해석하기 보고 난 다음에는 복습하시고, 어, 내가 이런 부분 약했네. 이런 스킬 부족했네. 이런 개념에 구멍이 있었네. 그거 복습 보완하시고, 실전 노하우까지 습득하세요.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 오답노트까지 제작, 제작하면 좋고. 모의고사는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곧바로 복습하면 아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답노트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괜찮아요. 공부 쭉해 두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함정이 자주 빠지는 친구들 실수 자제하는 친구들은 요거 피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하는 거 필기하는 거 그런 것들 알겠지? 뭐, 비교 형식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꾸 읽는데 보기를,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그런 거 자기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거라도 고치기 위한 노하우를 쌓으시라고. 추론형 문제 접근법. 뭐부터 실마리, 시작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 풀이 순서. 내가 개념형 풀고 추론형으로갈 것인가. 순서대로 풀 것인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된단 말이야. 시간 분배까지. 이런 거를, 이, 여러분들이 28회. 이 정규 모의고사 28회 하면서 그거를 철저하게 자기가 한번 익혀 두시면 정말 한한등 내지 두두고 올라갑니다. 자,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 주기적으로 쭉해 주시면 아주 예리한 면도날 같은 실전 감각을 지닐 거야. 그래서 지금 7월인데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내가 모의고사 쏟아 낼 거라고. 알겠지? 자,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안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건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온라인 응시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기간 동안 <laughs> 여러분들의 정답을 어, 메가스터디 페이지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기간을 가질 거야. 그럼 자기 점수를 집어넣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정답률과 등급컷을 내가 조정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대로 그냥 하면은 너무 이제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절을 내가 좀할 거야. 근데 이거를 집어넣은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내가 뭔가 주고 싶어서 이런 어, 거를 쭉 내가 줄 거야. 이벤트. 시즌 1, 시즌 N, 시즌 2, 시즌 4, 시즌... 4까지, 3까지 전부 다 이거 다 해서 먹거리를 제공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끝났다 그러면 곧바로 내가 정리해가지고 등급컷 정답률 공개할 거고 뭐 스마트코드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문항 또는 이 모의고사 고그 해설강의 빨리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채점 서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빠른 해설강의 찾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건.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호랑이 요 이제 요 실물 그림 비슷하게 뵙고, 이렇게 좀 해놨고, 봉투에 들어갑니다. 봉투에 모의고사 4회분 OMR 카드 정답 해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쭉 돼요. 알겠죠? 어, 정답 해설까지,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OMR 카드까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 1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